지난해 가을 파종한 우리 밀이 수확 시기를 맞았지만 농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냉해와 잦은 비로 수확량이 줄어든 데다 가격까지 떨어지면서 재배 농가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들판을 황금빛으로 물들인 우리 밀 수확이 한창입니다. 땀 흘려 기른 나달이 포대에 차곡차곡 쌓여가지만 농민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비가 자주 내린 데다 냉해까지 입어 제대로 여문 알곡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천에서는 평년보다 50톤가량 감소한 200톤이 생산될 전망입니다. 꽃이 피었을 때 그것이 수정이 돼야 되는데요. 수정이 안 돼 그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수정이 제대로 한 뭐 반뺏기 그 수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확이 너무 없어요. 우리 밀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40kg 한 포대의 가격은 지난해 4만 2천 원에서 올해 3만 9천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갈수록 나빠지는 재배 여건에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천 헥타르가 넘던 전남의 우리밀 재배 면적은 올해 2,600 헥타르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생협에서만 하기에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적극 농민들은 정부에서 수매를 조금 해주면 밀 농가가 더 조금 더 확산이 되어서 우리 밀이 조금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국내 밀 자급률은 고작 1.8%로 해마다 200만 톤이 넘는 밀가루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